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라입니다. 펑펑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애틀랜타에 대해서 눈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더더욱 이렇게 쌓이는 눈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와, 너무 신나가지고 잘 조정을 못하지만 드론을 가지고 집 앞마당에서 그리고 H마트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서툴긴 하지만 함께 봐주시겠어요? 애틀랜타에 눈이 왔습니다. 1월 16일 일요일 눈이 펑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쌓이는 눈은 정말 애틀랜타에선 귀한 눈이거든요. 살짝 월요일날 길이 미끄럽거나 막히면 가게 오픈을 못할 수도 있는 걱정도 되지만 일단 오늘은 좀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저희 엄마 아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제가 개띠라서 눈을 저렇게 좋아하나 봐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강아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토끼는 눈을 약간 무서워해서 눈 오는 날 밖에 풀어놔도 꼼짝을 안 하거든요. 하늘에서 본 저희 동네 더 예뻐 보이죠? 되게 오래된 동네라서 오래된 집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널쩍널쩍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즘 짓는 집은 따닥따닥 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눈이 더 하얗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더 좀 커 보이고 더 눈이 오니까 있어 보이는 느낌? 저희 서브디비전에 테니스장하고 수영장을 찍으러 갔어요. 눈이 조금 올 때는 쌓이지 않다가 한 시간쯤 지나서는 온 천지가 이렇게 하얗게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은 조금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저 이날 엄청 눈을 맞았어요. 신랑이 차 안에 앉아서 드론을 운전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나가서 눈 맞으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약간 겁도 나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아, 너무너무 정말 귀한 영상 같아요. 저에게는요. 눈이 많이 내리는 뭐 캐나다나 추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저희에게는 되게 귀한 영상이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H마트에 가서 영상도 찍고 또 엄마가 작은 아들이 뉴욕으로 공부하러 갈 때 김치 싸주겠다고 김치 한번 담그자 그래서 배추도 사러 같이 나갔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영상에 잘 담아내질 못했네요. 일요일에 눈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토요일 날 마트가 너무너무 바빴대요. 다들 혹시나 며칠 동안 못 나올까 하는 걱정에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놓은 거죠. 애틀랜타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 온다는 소식만 있어도 학교가 다 문을 잠그거든요. 마트들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많이 쌓이지 않아서 길가, 큰 길가에는 다 녹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온통 마을이 하얘요. 시야가 넓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꼭 뿌연 연기 같기도 하고 온통 하얗게 덮여있는 에치마트 주변 그리고 놀스비 하이스쿨 그 앞에 있는 큰 타운홈들 근처 풍경이에요. 꼭 다른 세상 같아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네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학교 쪽으로 옮겨봤어요. 학교에 이렇게 스쿨버스가 서 있고 스쿨버스 위에 하얀 눈이 아우 이쁘네. 아 사실 기사분들은 또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 참 쉬는 날이네요. 다행이에요. 화요일부터 운전하시려면 또 걱정을 하시긴 하실 것 같네요. 학교 뉴스베 하이스쿨 풍경입니다. 1월 17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동남부 지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 박은 꿈입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저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소식과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